당근은 요거면 되겠다. 많이 안 먹으니까. 여기 믹서기가 없어서. 믹서기가 없어가지고. 하근님 안녕하세요. 요리방송 할 자리 해놓고 실장 잘했어. 공장만 깨가지고 손댈 줄 몰라. 어떻게? 잠깐만. 지금 있는 걸로 해먹는. 아, 냉장고 털어봤는데 별로 크게 뭐가 없네. 칼질 할 때 손질 조심하세요. 앙크야. 여기 우리 애기가 또 있어. 앙크야. 이름은 앙크예요. 나도 그렇게 칼질을 잘하는 건 잘하지 못하거든. 이거 딱 보니까 라면 끓여 먹을 때, 라면만 끓여 먹을 때, 이거 딱 쓰는 재료들이. 앙크. 감자 몇 개 먹을 거야? 감자 감자에서 볶고 많이 먹을 거면 많이 하고. 어? 너무 많이 먹고. 어, 먹을 정도? 몇 번 먹을 정도. 엄마가 참 아기자기하다. 빨리 잘랐더니 다 튀었어. 당근 두꺼우면 안 먹더라. 뭐가 건강에 좋아요? 아니, 여기 채팅창. 뭐가 건강에 좋단 얘기지? 당근이 좋다고. 어머, 이거 짱인데 괜찮아? 아, 괜찮아. 민낯인데? 얘 민낯인데도 괜찮대. 계란말이 한번 해볼게요, 예쁘게.
할까? 아니면 너 김 있니? 쪽 김? 김 다 먹었네. 김 다 먹었어? 그러면 몇분 이뻐요? 감자 볶아요. 응? 감자 볶아라고? 볶아냐고? 아니야, 뭐 너네 많이 안 먹을 거면. 아, 세 개 좀. 된장찌개 이렇게 그냥 조금. 네 개. 한 개만 더 끓여. 한 개만. 어? 강수편님 두 개 감사합니다. 응? 뭐지? 냉장고 털러왔다가 없어가지고 일단. 있는 데도 한번 해먹으려고. 그래서 엄마 강수팬님 스티커 서포터가 감사해요. 이렇게 파송도 계란탁 하고 있어. 이렇게 요 부분 도영이 안녕. 지금 집에 있는 걸로 대충 뭘 만들까 지금 생각했는데 계란말이하고 이쁜 계란말이하고 가지볶음만요. 그리고 이 묵은지가 김치가 있더라고. 그래서 참치 김치 볶음 하려고요. 그래서 된장찌개도 끓일 거예요. 경주에 또 지진이 왔어? 너무 자주 온다. 눈이 나는 거 아니니? 너 혼자 일어나지 좋구나. 타조는 마지막 하나도 자는 거 같아. 휴지는 아니라도 자꾸 오니까. 뭐 참치 김치 찌개를 할까? 된장찌개에다가 참치 김치 볶음을 할까? 뭐가 좋나? 된장찌개랑. 뭐 된장찌개에다가 참치 김치 볶음을 할게. 잠깐만, 이제 감자. 감자부터. 어, 이거 자업 반전이네요. 자업 반전이라 더. 이게 왼손입니다, 이게 왼손. 자, 감자, 어, 감자 채볶고. 은근히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두께로 잘라야 되니까. 동동님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감자채 볶음을 하고서 이제 이런 것도 자르기 힘들잖아. 이런 거는 감 이 된장찌개를 자르기 편한 데만 이렇게 넣고. 한번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맞죠, 다 하죠. 그냥 이거 다 숨커져. 이게 볶을 때 맞아 볶아버려. 요즘
정도가 딱 먹기 좋은 사이즈 같아. 감자채 먹고. 맛있겠죠? 감자를 소금물에 10분 정도 담궈놓았구나? 이유가 있나요? 저기 1204님? 1204님도 주부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죠? 어떤 소금? 너희 소금이니? 소금 없는데 굵은 소금인데 굵은 소금? 굵은 소금 아니고? 굵은 소금 아직 없어요. 없어? 이 집이 없는 게 많아요. 그렇게 이렇게 밥을 해먹는 집은 아니에요. 나 목소리 싱겁 봐. 엄마들이나 계셔야지 있는 이 굵은 소금 봉다리가 어디 뭐 김장할 때 김장했을 때 김장했을 때 처음 김장도 김장했을 때 어머 뭐 집에서 김장도 했어? 예전에 누가 했어? 아 엄마가 아 너는 엄마가 와서 얘는 엄마가 와서 했대 그래서 했어 여기 실장원인데 있어 실장님 주무시고 계세요 여성스럽게 갑자기 저 방문하고 나오면 안 되는데 큰일 나 영정감이야 실장님 깨기 전에 남자친구랑 같이 살 때는 맨날 밥해 먹이거나 많이 했는데 좀 솜씨가 좀 줄었어. 전화방을 통 아, 밤에 일하잖아요. 바쁘면 못하지. 어떡해. 이제 서울 가서는 밤에 해야죠. 응? 감자가 지금 안 뜨면 물러 터질 것 같은 느낌이야. 내 산지 끝났나 봐. 좀 됐어. 너만 됐어 보면. 거기 버려. 그리고 이렇게 감자채 볶음은 감자가 이렇게 서로 다 골고루 볶다 보면 익지를 않아서 물에 살짝 데쳤다가 물기 뺀 다음에 볶을 거예요. 손 한 번 드니까 할 게 이렇게 많이 드니. 뭐 그거 좀 줄래요? 밥도 한 번 줄래요? 응. 감자 좀 담궈 놓을게. 감자가 많아가지고. 1204님 소금물에 담그고 담그면 간을 해왔잖아 나 그게 맛소금 넣어서 그렇게 고 많았거든
어떻게 먹는 게 더 맛있어요? 1203이. 감자채볶음 그냥 간단하지 않나? 너 청양고추 안 들고 청취했어? 좀 매울 텐데. 좀 매울 텐데. 일단 뜰 것만. 강아지 두 마리예요. 식당님이 감자채볶음 많이 먹나 봐요. 감자채볶음 좋아하시네. 간만에 하니까 아, 우리 집 주방이 아니라서 저 적응이 잘 안 되네. 뭐 답이 뭐 각자 노하우는 다 있지 않을까요? 감자가 잘 안 익잖아, 골고루. 그래서 팔짱 물에 데친 다음에 물기 빼고 먹거든. 오늘 누구셔? 저요. 아, 너 쉬어? 오늘 쉬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아, 솔비 또 쉬나? 오늘 많이 있지? 자, 우리 김장용 소금을 1203입니다. 간 거느라고 주부님께서 노하우를 알려줬습니다. 소금물에 한 10분 담가볼게요. 나 옛날 남자친구는 30개 다 해줬는데. 간장이 있니? 간장이 다 있어. 있어요. 간장 이거 그때 남이 산 거. 멸치 액젓 아니야 이거? 어간장이야. 계란말이 색깔 좀 봐. 계란말이 이렇게 할 건데 굵은 소금밖에 없어. 맛소금은 없지? 소금 있어요. 있어? 계란말이 굵은 소금 넣으면 큰일 나요. 덩어리가 다 들어갔고. 아, 간은 조금 설탕 넣었고요. 설탕은 안 넣었어. 아, 설탕은 가지고 있을 때도 꺼놔요. 일단은 꺼내요. 이렇게. 맛소금에 미원이 살짝 더 섞인 건가? 맛소금은 미원이랑 섞인 거 같아. 많이는 안 넣었어요. 계란말이 이렇게 파하고 당근만 딱 이쁘게 있어도 먹을 때 먹음직스러워 없고 그냥 넣을 것도 있나? 파하고 당근만 있어도 되겠어.
햄님이 너무 쪼끔했죠? 아, 너무 많이 넣었네. 당근도. 지가 지어보고 놀랬대, 쌩얼이랑. 소금이 여기 이 덩어리째 뭉쳐있으면 먹다 짜니까 잘 저어줘요. 양파 없죠? 양파 있어요. 있어요. 양파 하나 까줄게요. 일단은 계란말이를 했다가 식혀야 되니까. 네. 식혔다 먹어야 되니까. 아니, 일부러 이 새우젓을 넣어서 새우젓 넣어가지고 간을 하면 더 맛있거든. 아, 대단하네. 새우젓으로 간을 하는 게 소금보다 훨씬 나은데, 새우젓이 없으니까 맛소금으로 그냥 할게요. 여기는 후라이 가스라니까 좀 특이하게 생겼어. 진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여기 위에서 해야 되거든? 높아요. 이게. 집이 원래 뭐라 그래야 되지? 국밥이 전기 그걸 써야 돼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파여 있는데 이거 위에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기 하나 미스야. 이 집에 미스 거기. 카메라를 이 짝으로 또 붙여야 되는데. 없나? 있나요? 아, 이렇게 비추면 괜찮은가? 나오긴 한다. 자, 이걸로 좀 넣을게요. 울렴 계란말이가 뭐예요? 이거 잘못하면 다 망치는데. 식류님 10개 감사합니다. 네, 계란말이부터 할게요. 이거 불 어떻게 켜지? 불 켜져요. 이거요? 잠깐만요. 이거랑 아니 불을 먼저 켜주세요. 와, 카놀라유 쓰겠습니다 오늘. 요즘 먹는데 거기서 계란말이 진짜 잘 만들고 태국에서 오믈렛 만들고 에그 스크럼블이랑 얇게 겹겹이 써야 돼. 그러니까 그게 달인이야 진짜. 너무 달아. 너무 높아서 기름 튀면은 얼굴에 바로 튈 것 같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조심해야 돼. 실패하면 어떡하지? 뭔 개망신이야. 기대하고 있어. 기대가 커요. 예쁘게 해놓고 콧구멍 들어야 되는데 지금. 저기 그 후라이팬 이거 그거 없나? 뒤집게요? 여기 있구나. 후라이팬 계속 기름 두르고. 계란말이는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양이 중요한 거지. 얘도 좀 밀어드릴까요? 떨려. 이거 가 툭 쳐가지고 너무 큰데. 아니 그거에 뜨거워.
모양에 좀 신중을 기할게요. 아, 쿡쿡방이 되게 좋다고 잘 보여서. 이렇게. 잘 보이네. 자. 실패하면 안 돼. 파시피트나서 한 개로 했었거든. 그렇게 예문하면 편할 텐데. 응? 예문하면 편할 텐데. 없으면 없는 대로 편할 텐데. 그럼 이것 좀 잡아줄게요. 두껍게 하는 거. 이걸 이어붙여. 너무 잘한다. 나는 거의 안 되는데. 그냥 또 떡이. 자. 이건 옛날 남자친구 영양 간식으로 많이 해줬거든요. 계란 먹고 힘내라고. 계란에, 계란 흰자 단백질이 많아갖고, 남자친구 먹이면은, 이렇게, 힘이 불끈불끈 내더라고요. 나 많이 괴롭혔어. 어머, 노릇노릇하게 익었는데, 그러면 여기 공기 들어가면 턱 터트려갖고, 터트려서 됐고. 그러니까 불편하기는 하다. 얇아야지 겹겹이 입고 돌리고 입고 돌려서 두껍게 해서 얇게 쓰면 돼요. 어, 형 계란말이 만들어요. 너는 형 시민인가봐. 나한테 왜 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름 뭐야? 형 친구 아닌가 싶다. 여기 와서 나한테 자꾸 형이라고 하는 애들. 걔네 형 시멜이라서 나한테 친구인 줄 아나 봐. 그치? 형한테 잘해줘. 자, 이건 이제. 잘했고요. 이렇게 말면 모양도 두껍고 먹음직스럽고 그래요. 소금도 잘 버무려갖고. 어머, 잠깐만. 어머. 자려놓고 그거 잡아주세요. 어. 어머. 어, 나 뒤집을 거야. 어. 잠시만. 어머, 여기 터졌어. 이건 빨리 응급처치 해야 돼요, 이렇게. 응급처치하고. 자, 이제. 이 정도 두께면. 이를 좀 더. 뭐 혼자 말면은 이거 후라이팬 막 흔들려서 아 잘 안 좋거든. 어머, 꿀잼 방송 1등이었어요. 저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야 돼. 여기서는 빨리 뒤집어야 돼. 빨리 뒤집어서 긁어서 딱 붙여. 자, 붙여서 노릇노릇. 기름, 잘 달리든. 아, 골고루? 얘가 좀 깎으면, 살짝 공기가 들어갈 수 있죠. 밀려서 안 익은 부분 더 익혀주고. 아, 이 끝에가 살짝 미스가 났는데, 잠깐만. 어, 이거. 식당에서 파는 계란말이 완전 맛있다. 노른밭이 됐다. 계란 몇 개 있지?
개야? 어, 다섯 개인가 봐요. 다섯 개 있어요. 다섯 개. 말이죠. 어, 하나, 둘, 셋. 여러분, 추천 한 번만 많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간단한 것도 이렇게 하려면 힘들어. 아니 옆에서 누가 도와주시겠다 하지 혼자는 불편해 못하거든요. 집에서 하다가 맨날 이거 모양 다 흐트러지고 막 이랬거든요. 엄청 불편해. 그냥 다섯 개 썼어요. 요런 데는 우리 옆구리가 잘 안 익어. 그러면은 옆구리를 이렇게 들어서 살짝 익혀주고 옆구리 치우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됐다. 예쁘게 된 것 같아요. 자, 아, 남자랑 세 명이랑 동거해봤는데, 너. 나 밥해 먹이는 게 내 취미생활인 줄 알았는데. 자, 잠깐만, 계란말이 일단 끄고. 네. 아, 이렇게 놓고. 잠깐만, 후라이팬 옆으로 이렇게 바꿔야 돼. 요거면 약간 물 필요해. 닦을까?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식혀야 돼. 자, 됐다. 이거 걸어놓고,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제 담근 거 잠깐만 그건 내가 할 테니까 옆에다가 좀 치워주고 지금 자르면 안 돼. 계란말이는 지금 바로 자르면 다 터져요. 좀 식은 다음에 잘라야 돼. 킨타올 있어? 킨타올 여기. 요거 쓰레기? 네, 여기다. 일단 보셨어요? 자, 이번에 감자볶음을 한번 해볼게요. 감자볶음을 내가 양초 탁 쓰는 거 이렇게. 아, 당근채 쓰는 거 없었구나. 당근채 쓰는 거. 감자부터 일단 해야겠다. 감자를 끓는 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다. 어, 뜨거운 물. 컵 써도 되겠지?
감자를 일단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쳤다가 감자 볶음을 할게요. 이런 잔반찬 정도는 집에서 얼마든지 해먹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정도는 그냥 집에서 그냥 대충 자취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잘 하실 거예요. 진짜. 자, 저희 여러분 지금 대기실 몇 분 계신데 추천 한 번만 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실장님께서 같이 사는 동생을 아주 부려먹다 못해 식모처럼 부셔가지고 제가 왔어. 알죠? 네, 오늘의 고원뜻이. 얘도 뭐 할 줄 아는 게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것저것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실장님 씹은 거 맞죠? 맞습니다. 좀 주무셔가지고 크게 말을 못하게. 너무 물이 없다. 저 정수기가 별로 안 좋아요. 물이 뜨거운 물이 콕콕 안 나와. 우리 좀 자작자작 빨리 데치고 빨리 빼야 되는데. 너무 깜짝이야. 우리 다 부어? 응. 방컵이네. 살짝만 데치고 물 빼야 돼. 아, 물을 버리고? 그냥 볶으면은 어떤 건 입고 어떤 건 안 입거든. 처음에 초벌로 살짝 데쳤다가 해야지 볶을 때 잘 볶아줘. 그리고 나서 양파를 같이 넣고 불 조절 약하게 해서 계속 볶으면 돼. 당분 좀 넣어? 헷갈리려고 그런 거. 조금만. 당근은 그냥 모양으로만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게 안 끓어. 이 정도면 되고. 집에서 이제 손쉽게 해먹을 수 있는 건데. 손쉽게 해먹을 수 있는데 손이 너무 많아. 손이 너무 많이 가니까. 쉬운데 잔손질이 가니까 귀찮아서 안 해먹는 거야. 양파가 너무 많으면 떡 되니까 이 정도면. 양파가 많으면 떡이 돼요? 대각선으로 회 뜨듯이 나박 썰기 하는 게 해가 더 맛있어.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정도만. 이건 헷갈리려고 이제 파하고 당근하고 양파 잘라봤어요. 원래 얘는 날이 크게 없고 수더분해요, 근데. 왜나 말이 없대? 요즘 애들 같이 이렇게 싸가지 없게, 언니 이거 난잖아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아, 그래요? 하고서 뒤에서 씹을지 연정, 앞에서 욕 절대 안 뒤에서 씹을지. 씹는 건 못 봤어, 아직까지. 대충 이렇게 해놓고, 이제 데쳤으니까, 뜨거워. 너무 데치면 감자 다 뜨죠? 그리고 이거 볼만?
이제 기름 넣고 물 다 이렇게 빼고. 아, 이제 국물 볶아야 되는데 잠깐만 이렇게 빼야 되니까 이렇게 좀 말릴게요. 밥이 다 되고 있어요. 응? 물을 올려. 어, 물 올렸나? 네. 볶아야지. 기름은 물기를 좀 제거한 다음에 넣을게요. 지금 튀니까 물기는 어, 물기가 좀 없어져. 물기를 물 좀 없애버려야지. 높으니까 근데 지금 힘들잖아. 발판 하나 여기 좀 둬야겠어. 키가 큰데도 이게 보통 여성분들은 여기서 못해. 얼마나 힘들겠어. 아, 여기 키 되게 적다는 얘기. 그러니까 헬싱코를 요리해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쓰면 헬싱코. 이거 백선생님 레시피인가? 어, 레시피인데 이거 나도 원래 대체육을 나도 했거든. 근데 그 백선생님도 이렇게 하더라고. 감자를 감자볶음 할 때 골고루 안 익으니까 살짝 데쳤다가 그걸 볶으면은 어머 어머 우리 포장지 먹을 뻔했어요. 아까 양파 깔 때 그 나오는 건가 보다. 어, 뜨거워. 옆에 있는 건, 어? 아, 옆에 있는 동생. 사이가 뭐야? 응? 사이? 뭐가? 아, 살이. 살이 아니, 살이 못 나오지. 살이는 얼굴에 안 나와요. 그분하고는 아예 딴 분인데? 안고동 씨 아니에요? 자, 기름 달달달 이제 넣어요. 은근한 불에 붓겠습니다. 어머, 도라님. 어머, 진짜 오랜만에 왔죠, 도라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냉장고에 보면은, 진짜 뭐, 다들, 그, 간만찬 거를 낮춰는 있는데, 해먹기 귀찮고 그럴 때, 놀러온 친구 이용하세요. 사람이 놀러오면, 놀러오면은, 괜히 이런 걸 더 하게 돼. 자기 집에서 전 안 하는 거, 친구들은 잘 한다? 사실 정말로 뭐 요리하는 거 방송 찍어도 재밌겠다 라고 한 건데 걸렸어. 이거 하려고 굳이 온 건 아닌데 이거 핑계도 되고 어머 그래 언제 올래? 이따가 올래? 해갖고 어, 덜미에 걸려져. 레이다방에 걸렸어. 사실 감자가 더 많아가지고 괜찮습니다. 치친치님. 나중에 여자 이용권 제가 한번 드릴게요. 도우미를 쓰실 수 있는 가정 도우미. 남편 없을 때 부르세요. 위험하니까. 이게 불이 너무 세면 그 타고 눌러붙어서 계속 저어져. 손이 많이 가. 내린 분은 아니고 감자 4개 쓴 거예요. 4개인데 찌개거리 빼고 한 3개 반 정도? 감자 한 3개 반? 근데 얘가 양파가 이제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감자? 아니 볶아서 이제 피마리가 좀 흐물흐물해질 때가 있어. 고작까지 볶아야지. 지금 아직은 좀 흰색이네.
이거는 색깔이 이게 좀 이렇게 그 S라인을 좀 먹어야 되는데 좀 빳빳하니까 좀 후보님을 해줄 때까지 봐야 돼요. 도라나님 대기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라나님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사랑해요. 오랜만에 오셨어 진짜. 옛날에 우리 도라나님 진짜 많이 오셨었는데 바쁘셨어요? 무슨 혹시 일단 남친에 빠지신 거 아니시죠? 우리 초중반기까지 상해탕 맨날 갔던 팬분이신데 돌아오실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또 겨울하는데 친구 가을하는 일도 있었는데 아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아 지금 바쁘 때문에 뜸들여서 그래요. 잠깐만요. 아 여기다가 된장을 이거 네 이거 끓인 거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된장을 넣어갖고 된장을 넣고 저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니까 된장 두부로 먹을 거예요? 찌개 먹을 거예요? 찌개요. 그래서 조금 빨리 되겠죠. 아 오늘 겨울하나님 계속 오셨었구나. 내가 못 본 거구나. 미안해요. 나 채팅창에서 한참 우리 같이 얘기하고 놀다가 안 보이셔가지고 어? 딴 데 가셨나 했지. 감사합니다. 시청자도 잘 보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자를 쳐야지 내가 누가 오는지 알거든요. 저는 어제 여자 누나 먹은 육개장 먹고 있어요. 사랑해 안녕. 보기만 해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그 무건수행 하신 팬이 겨울 하느님이셨구나. 점도 안 찍더라, 진짜. 생존신고 한 번쯤 찍지. 말 걸까봐 그랬죠. 눈치도 빠르게 말 안 걸어. 말 걸 또 어떻게 알죠? 하나가 또 튕겼다. 이제 여기서 엄마 맛있다고 먼저 진짜 맛있어. 네. 그래도 옛날부터 다 왔던 분들 계속 같이 있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진짜. 맛있어? 이렇게 보면 맛있으면 두루두루 골고루 부려주셔야 되거든요. 육개장 맛있죠? 이것도 느낌으로 난 딱 가능해야죠. 된장 넣었어. 응, 된장만 풀어놓으면 돼. 아니야, 아줌마는 안 넣었어? 어? 아줌마는 몰라. 아니, 일단 된장만 풀어줘. 맛있고. 너무 짜면 안 되니까 살짝만. 통깨 있어요? 네. 그래놓고 아니면 혀로 비벼주시면 됩니다. 나는 모든 음식도 맛을 잘 안 보거든. 난 안 보고 감으로 하는 건데. 응? 감자가 많아. 이 정도면은 안 짜요. 근데 모를 때 내가 많이 실패를 많이 했다 보니까는 감 달았어. 감자제볶음은 제일 쉬운데. 방송 중인데. 어머, 다행이다. 방송은 안 됐다. 아니 내가 이거 스탠드는 안 받기로 해놨는데 왜 저기 주는 거야? 몰라요. 이거 그냥 뭐 도쿄아이스인가 뭐 그 전화기인데 내가 스팸 다 걸어놨는데. 아니 옛날에 누가 나 전송 속상기 때 부분을 도쿄아 쓰라고 막 그렇게 이거 줬는데 그냥 벨소리만 쓰고 있어.
이게 거기 나온 음악이었어? 이렇게 띠를 내가 그런 걸 발산할 줄 알지. 이제 감자가 S라인을 좀 형성하고 있어요. 손님 언제 왔니? 난 들어온 줄도 몰랐어. 이게 감자를 볶으니까는 좀 양이 좀 줄었다, 낮췄다. 아니, 손을 해물을 빼서? 어. 어머! 어머, 어머. 싸우지 마. 왜 얘기한 지 왜 그래. 진짜? 원래 같이 컸어? 약간, 같이 컸어. 아, 이 열기를. 안 있다, 안 있다. 살짝 싱거워. 아까 내가 말한 대로 그랬다. 먹어봐봐. 너무 뜨거우니까, 이거 조금만 먹어. 응? 어머. 괜찮은 것 같아. 응? 괜찮은 거. 응? 어디다 넣는지. 뜨거우니까 김 닿지 말고 숨담에 넣어. 맛있겠다.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떡이 되거든. 근데 어떤 게 거의 없어. 잠깐만, 이거 조금. 요거는 아침 봐야겠다. 뜨거워. 잠깐만, 그거 그냥 써도 되니까. 잠깐만, 이제 된장찌개를 끓여야 되는데 위쪽에다 끓이면 이게 불판이 때문에. 아니, 이쪽에, 아니 이거 빼고. 아니 이거 가져볼 거야. 아, 저 끝에다가. 내가 살살 섞고 일단 밀걸 넣어야겠다. 고추에 고추씨를 빼거든. 너희는 안 빼니? 저희는 찌개 끓일 때는 이제 막 그냥 넣어버려? 그냥 에이, 넣어버려.
매워. 이거는 뭐 불을 켤까? 응? 저기 어우 청양고추 먹어도 매울 수 있어. 아름이 안녕. 오동통 너구리님 안녕하세요. 브레타트님 오랜만이에요. 그럼 저거 좀 거지 두부도 일단 잠깐만 두부 말고 두부는 좀 밑에 올리고 새우가루 이렇게 넣을게요. 또 올려졌나? 오늘 근데 브레타스 오랜만이다. 된장찌개 좀 끓일게요. 잠깐만. 가지는 한 개. 아니야 두 개 가지. 된장찌개 그냥 간단해. 된장찌개 된장 맛있는 것만 있으면 돼요. 네. 된장 맛있는 거. 된장 아니 지금 다단장 된장이랑 섞었거든. 형님. 짜지 않나 싶어서 된장이 좀 짜다. 두부를 많이 넣으면 좀 괜찮아. 어 여기 원 비 오네. 비 오네. 나 나오는 데 비 와가지고 여기 우산수가 집 앞에 있어. 이런 거 할 때 옆에서 누가 도와주면은 진짜 요리할 맛이 나는데. 사람 치워주고 혼자 하는 게 제일 짜증나. 이것저것 한꺼번에. 이제 우리 타조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가지가 쌍으로 있어요. 쌍가지. 가지가 야채 가지 볶을게요. 보통만 이 딱 사이즈가 나보다는 뭐. 가지만 넣고 볶는 거예요? 가지에다가 양파 조금 넣고 그냥 모양 내는 거죠. 가지는 따로 그냥 잘 겉에만 씻으면 되고 이렇게만 넣는 거예요. 이제 물에 담궈 놓고 하면 이렇게 가지가 막 흐물거려서 이 상태로 조려야 되지. 다 닦은 다음에. 가지밥이나 가지찜 먹고 싶다. 가지찜? 호텔에서 그냥 먹었었어. 하얏트 가니까 가지오리가 넣더라고. 모양도 그냥 지그재그 잘라야지. 모양도 예쁘게 자르면 맛이 없어. 막 잘라야 돼. 막 잘라야 돼. 이건 가지볶음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하고 당근하고 이렇게 청양고추 넣는데 이거는 우리 그때 야민에 거기 샤브샤브 집 갔을 때 이 간장을 파는 거야. 어간장을 수제 명품 어간장. 할까? 아슬한 맛 없는데 이거 너무
그 실패하면 어떡하니? 여기 있어요. 언제 불안한데? 살짝 가면 어느 정도지. 근데 이게 그렇게 간을 또 맛이 진한 맛은 나는데 짜증은 그냥 간장보다는 짜증은 나는 것 같아. 어때요? 딴 건 아닌데 따쪼름? 옆에 분홍이 이뻐? 우리 애 둘 딸린 유부남 친구가 너 이쁘대. 우리 애 둘 딸린 유부남 친구가 너 이쁘대. 처음 봤지? 이거 같이 해야지 더 시원하고. 브레타트 너무 진짜 오랜만에 본다. 뭐가 그렇게 바빠? 엄마 치먹하면 또 안 되지 또. 감자도 똑똑똑 자르는 것보다 나가서 들고 잘라야지. 양파는 다 쓰신 거예요? 응, 아니 양파 아직 안 썼어. 아까 말한 대로 깍두기 먹는 것 같아. 찌개는 뭐 반듯하게 하면 진짜 이 기계로 뽑아놓은 것 같은 것 같아서 별로 맛이 없어 보여. 잘 보이시나요? 밥이 다 됐어요. 실장님 나오신 적도 있어요. 실장님 나오기 전에 뭔가 인기척이 있어요. 그 기지개나 이런 소리를 낸다거나 그때 목소리 나오고 뭐야? 이런 거였어. 얘가 하도 이 자괴식을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조심스러워. 저보다 크면은 먹기 힘들어. 근데 내 입에 맞을 수도 없으니까. 뭔 소리야? 비 오는 줄 알고. 찜질이. 같이 빨리 볶아야 하는데, 잠깐만. 네. 예진이, 너 학원 몇 시에 가야 돼? 아직 시간 반이면 3시. 3시야? 얼른 해야겠다. 먹고 한 번을 반 가서 먹을 시간 있을까? 금방 이제 다 했잖아. 학원 어디야? 근처. 얘 댄스 학원 다니는데 나 담임이 없고. 잠깐만.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펼쳐지면 다. 이렇게 해갖고 같이 먹고. 이렇게 안 잘라가지고 구워졌는데. 하나하나 다 끼고. 뭐 찾아왔네. 설탕. 설탕 여기 꺼내야 돼. 아. 요리당이나 이런 거 쓰면은 찐득함이 없거든. 양념을 살짝. 살짝질이란 정도면, 많이 넣으면 안 좋고, 오늘 설탕을 이렇게 해줬거든요. 요리당이나 요리역 같은 거 쓰면은 이게 다닥다닥하게 안 쫄아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다닥다닥 두부조림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설탕 쓰는 게 훨씬 흑설탕 좋대요. 흑설탕? 응, 흰설탕보다 흑설탕이 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양념 소스도 전분인 거를 넣고 이렇게 볶아요, 이렇게. 국자는 굉장히 길게 많은데 풀어 굉장히 길게 많이 한거 아니지? 네, 싱거우면은 물을 더 졸여가지고. 싱거울 수도 있어. 근데 식된장이 좀 짜. 다시무침은 여기 특제 소스가 있었어요. 어간장. 이거 우리 옛날에 그 저기 맛집 갔다 하나 사온 거거든? 요것만으로도 같이 볶으니까. 많이 흔들어줘야 되는데. 빨리빨리. 뒤집어서 엎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잠깐만, 여기 이거 내가 좀 했다고. 이때 두부하고 양파를 담는 거 같아. 이제 볶아야 되니까. 이제까지 볶아야 할 거야. 참치, 김치. 볶음. 다 됐다. 한번 끓여오겠다. 네, 너희 집 사진 다 넣어준다. 장난아, 이렇게 산장 다, 다 드러냈어.
식어야 맛있지. 어간장이 좀 딴 것 같으니까. 만약에 짜면 밥 많이 해서 먹어. 어간장이 좀 짰을 때, 어, 어떡해. 아, 이거는 지금 오늘. 밥을 많이 먹어. 이거 국간장을 쓰다가. 국간장을 쓰다가 이 어간장이. 여기도 깨 뿌려. 응? 그냥 마음대로 해도 돼. 그냥. 어, 위에다가 그냥 살짝 모양으로만 그리면 되는데. 이 어간장 맛을. 간을 잘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먹는지. 아. 아무튼. 깨를 위에다 끓여서 놓고 김치. 어, 김치볶음 그냥 이 상태에서 해도 되니까. 네. 김치만 줘봐. 김치 있고요. 다른 건 뭔가? 더, 더 잘라요? 아니 이 정도. 어, 이 정도면 됩니다. 그냥 바로 김치볶음 바로 넣어 버리겠습니다. 이 양념 된 상태로. 이거 괜찮아. 참치. 참치. 그다음에 빼. 기름을 안 빼고 넣으면은. 익던 것보다 이렇게 다, 이렇게 김치가 늘어지더라고. 김치는 또 이파리가 더 맛있어. 실장님의, 이거 니네 어머니한테 하던 거 아니야? 아니, 실장님의. 네, 실장님의 어머님께서 손수 이렇게 주신 김치래요. 네, 다 넣고. 너 한 푼이 되는 거네? 네, 아, 그렇다고. 한 푼이 날려. 해볼게요. 아니, 털어내줘. 아니, 털어내는 날 거야. 세상 여섯 개를 선물을 드리고. 어머, 전국도님이 여섯들을 4,163번째 팬가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사냐고요? 아, 저 여기는 단계동에 저 아르바이트 여기 항상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는 여기 플린트랜더 이 자가 집에 놀러와서 지금 냉장고 털고 있어. 이거 진짜 냉장고만 열면 누구, 어느 집이나 다 있는 거야 이거. 우리는 진국동에 원주 사시나 보다. 아, 맞죠? 원주분이세요? 요리는 아니고 그냥 집에 있는 걸로 대충 밥 해먹는 거. 삼삼삼 있게요. 어머, 전국도님이 실하게 선물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같은 원주라서 생각을 해주신 거구나. 여기 무슨 당인지 모를 곳이었냐? 추천도 좀 많이 받고 한 번만 눌러주면 안 돼요, 근데? 저 추천도 받고 싶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추천도 엄청 좋아해요. 응? 아우, 바로 끓였어. 불 너무 세다. 혹시,
쇠고기로 만든 그런 거 없다, 가지? 없다? 이거 없다. 지금 쇠고기로 만든 가루가 없대. 나보다 가루가 없다. 내 김치볶음에, 참치김 볶음에 국밥을 집어넣는데. 이거 맛있다? 어우, 식당 손 많이 가. 나 혼자 그거 어떻게 타죠? 대충 있는 걸로 만들어봤는데, 어우, 전국도님이 또 12개 또 감사합니다. 전국도님. 그러면 전국도님은 원주 어디 사시죠? 세 번째가 뭐야? 아, 전국도님이 원주 사신데. 근데 여기 은근히 원주에 아프리카 TV 보시는 분 진짜 많더라. 유튜브 보고서도 길 가다가도 만났어, 선생님. 정말 뒤집어져요, 원주. 여기 건강도시잖아요. 아, 저기 안쪽에 토갈지식이나 있습니다. 전 추천하고 갈게요. 사무실이라 여기는 이따 가야겠습니다, 큐트로님. 기다려요. 이제 뭐 김치 볶음에는 김치 안에 벌써 양념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큰 양념은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집에 있는 남은 재료 다 썼나요? 네. 냉장고가. 그거는 뭐. 김치를 일단 먹어봐야 되거든요. 김치는 일단 양념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김치에다가 참치만 넣는데 여기다 볶음밥만 해먹으면 참치김치 볶음밥이 되겠네요. 이건 나는 이렇게 두고 원래 그 소고기를 만든 가루를 쓰면은 아주 딱이거든요, 그게. 거기다가 이제 물만 부으면 참치 김치찌개가 되는 거고. 아, 물 부으면? 이 상태. 네. 잡았어. 잡았어요. 그리고 물, 이 상태에서 밥만 넣고 볶으면 참치 김치 볶음이 되는, 볶음밥이 되는 거야. 볶음밥.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좀 이렇게 매트하게 했거든. 물 부으면은 김치찌개에 밥을 넣어서 볶으면은 김치 볶음밥이 돼요. 그냥 먹으면은 김치 볶음. 근데 맛 괜찮은 것 같아, 안 넣어도. 양념이, 그때 먹었을 때 양념이 맛있어갖고, 김치 자체가 양념이 자체가 맛있어서, 별로 이렇게 양념을 따로 할 필요가 조미료를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맛있어, 왜? 잠깐만요. 아니, 우리 밥 먹고. 뭐가 잘못된 거. 죽 끓였어요? 왜 이러지? 죽으로 누른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어떡해. 그냥 죽 먹자. 밥 내가 할 걸 그랬나. 아니, 오늘 밥 양을 보통 먹던 것보다 많이 했는데, 그래서 물을 더 많이 먹었는데, 왜 이러지? 물을 많이 먹구나. 이렇게 밥이 까매. 아, 흑미예요. 아, 흑미나. 건강 흑미죽이구나. 뭐라 할 텐데. 큰일 났다. 얘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숨겼다. 얼른 숨기고 다시 할까? 백미 신곡으로? 실장님한테 큰일 났어 이제. 나는 그냥 죽대로 먹으면 되는데. 아니 먹으면 나한테 뭐라고? 아 펼친 짓이에요. 나는 어째 죽밥을 좋아하는데. 계란을 한번 아까 계란 지단 말이. 전국돈이 돈 벌고 있어요. 맛있겠다. 다 씹어서 이제. 칼 어디 있어? 아까 칼 쓴 거 있잖아. 칼 여기 있어. 재치선 눌렀어? 응. 접시 하나 넣어줘. 휴지? 접시. 접시? 응. 난 거기다가 이거 넣을까? 여기다가? 흰 접시 없거든요. 흰 접시? 흰 접시. 이만해도 괜찮겠었네. 이렇게, 이렇게. 어, 동그랗게 이렇게 나요. 칼집을 살짝 내고 대각선으로 잘라야. 아, 사선으로 잘라야 하냐? 나 사선 소리를 좋아하고. 먹음직스럽죠. 이거는 아까 두꺼워서 많이. 흠을 흠집을 내고 살살 마음 급해서 세게 자르면 안 돼요. 그냥 다 터져요. 칼집을 내갖고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썰어야지. 이런 식당에서 하는 계란말이 모양이 나와요. 칼집 내서 이렇게 살살. 이 남자친구 뒤집어지는 계란말이 해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시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 실장님하고 맛있게 드세요. 완성 계란말이. 계란말이 예쁘죠? 아, 접시는 그냥 있는 걸로 그냥 쓴 거고. 어슬썰기를 해야 모양이 더 이쁘게 나와요. 이 뽀대나라고 그냥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른 거야, 사실은. 아유, 느낌 알면서 그랬고. 맛있겠죠? 간도 아까 봤거든. 간도 봤고. 김치볶음 이제 나가야 돼. 이거 그릇이야? 큰 거는 이만한 건 괜찮아. 응, 그건 돼. 이게 나도 줍니까, 김치볶음? 저는 여기 잠깐. 해본 거 아니죠? 아니, 근데 양은 평상시도 우리 바로바로 해먹거든요. 밥을 한꺼번에 해먹는 게 아니라. 그냥 백미치로 다시 급속으로 할까? 빼내고. 김치 맛있으니까 진짜 맛있을 거야.
일단 네 가지를 만들었어요. 어떤가요? 괜찮아? 네. 자, 이건 김치 볶음, 김치 참치 김치 볶음, 참치 김치 볶음이고요. 자, 여러분 추천 좀 주세요. 이건 계란말이 양파하고 청양고추 조금 하고 당근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겹겹이 말았습니다. 이거는 가지볶음. 가지볶음, 이거는 감자채 볶음이에요. 이렇게 냉장고만 딱 털면 요런 반찬들 나오잖아요, 집에서. 나는 이런 거를 별로 이렇게 안 사먹거든요, 집에서 해먹고. 근데 제일 문제는 지금 저 아이가 제일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지. 어머, 우리 곱슬기 바텀 왔구나, 도끼스프야. 우리 곱슬기 바텀, 안녕, 오랜만. 밥이 제일 신경 쓰이는 시간이에요. 내게 순식간은 아니고, 나 지금 한 시간 넘은 것 같은데. 한 시간 반만 했어요. 오랜만에 뭐 하려니까는 정리가 딱 안 돼서. 우리 집이었으면 빨리빨리 했을 텐데, 이거 빨리빨리 하면 또 방송분이 안 나와요. 내가 진짜 집에만 안 있고, 여기 안 오고 집에 있으면 국밥 많이 할 텐데,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는, 뭐랄까, 왔다 갔다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집에 밥을 못 해 먹어. 그게 좀 있어요. 이제 거실에서 나 좀 쉴게요, 이제. 힘들다. 이제 나 먼저 갔다가 오면은 또 댄스 학원 다녀야 되는데. 야, 학원이 어디야, 여기? 멀어? 이 밑으로 좀 내려가서. 가까워? 가까워?